밍숭맹숭해야 될지. 너 밍숭맹숭해? 부드러운 양판자를 탄 우퍼리랑 한번 비벼가지고 진짜 조식이 없네. 짠. 아우 맛있는데. 야 벌써 지금 원샷 다 한 거야 한 캔을? 시원할 때 먹어야 돼. 아 너무 지금 해가 빨리 떨어져서 조명을 플래시를 켜고 찍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아랍에크 어딘가에서. 안녕하세요 바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우리의 퍼즐의 마지막 조각. 아이고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마지막 한 조각을 맞추며 오늘의 반스키는 뚜루루 뚜루 뚜루루루 러셀 10년. 야, 내가 할게요. 아, 그래. 러셀 10년은 무슨 술입니까? 러셀 10년은 뭐 러셀 신배 때문에 싱글베럴 때문에 러셀 술가 되게 핫했잖아. 와일드 터키의 이제 디스틸러 배를 이어서 하고 계신 에디 러셀과 지미 러셀, 에디 러셀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그냥 정선에서 그런 라인들. 지미 러셀은 좀 강한 버번을 좋아하는데 에디 러셀은 좀 부드러운 러셀을 좋아해서 이거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걸 되게 많이 반대했다고. 농구 렌치도 그렇고. 어쨌든 사인은 둘 다 들어가 있어. 뭐 삐져가지고 안 할 수 없잖아. 10년 숙성했다. 싱배는 나스인 반면에 10년. 그리고 얘는 45도. 얘는 55도. 10도 차이 나나? 55도, 10도 차이. 여러 배럴도 이렇게 섞으면서 이제 도수도 맞추고, 그거의 싱배는 싱글 배럴에서 어느 정도 55도로 맞춰서 나오고. 좋다! 좋다! 근데 이걸 나는 왜 눈길이 안 가? 눈길이 안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야, 그게 보니까 너가 이게 눈길이 안 가. 그래서 오래 걸렸어. 러셀 10, 2. 요번 꽃도 괜찮았네. 나는 이 향을 맡아도 있잖아. 버번에 제일 좋은 냄새는 항상 와일드터키에서 나는 것 같아. 그냥 뭐 잡내가 없어. 그 땅콩 견과류 막 이런 거와 함께 약간 좀 화사. 아세톤 향도 여기서 안 나네. 좋아, 향은 좋습니다. 너 원샷 하니까. 아, 오늘 맞지? 맞아. 꼼다리가 더 힘들다 했어. 위험하니까. 나는 위험한 사람? 아, 왠지 모르게 내가 그 농구렌치가 되게 가을에 되게 잘 어울렸어. 1년 전. 1년 전이. 농구렌치가 1년 전이야. 깊어가는 가을의 맛. Wild Turkey Wrong Branch. 확실히 글렌키런은 이렇게 돌려도 흘리지가 않는데 내가 갖고 오는 그 중국 조그만 잘 있잖아. 그 크리스탈 잘못 흔들려 확 다 쏟는다. 이건 아무리 돌려도 안 오는. 상관 뭐 되게 좋은 바닐라와 견과류 아주 약간의 화사한 아세톤 이 정도 나는 것 같아. 확실히 부드럽다. 이건 부드럽다고 해야 될지 밍숭맹숭해야 될지. 너 밍숭맹숭해? 좀 애매해. 난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되게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와인 좀 꼬냑 같은 거 먹는 느낌이야. 약간 우드포드 리저브랑 비슷해지. 약간 아 넌 우퍼리도 밍숭맹숭하다 그랬지? 아니 확실히 뭔가 티타가 완전 빡빡 죽는 게 세고 진하고 거칠고 이런 걸 좋아해. 있고 이런 거. 맞아. 아니 맞아 네 말대로 부드럽고 실키하고 되게 좋아. 좋은데 뭔가 그 경계선에 서 있어 나한테. 내 기준에서 약간 맹숭맹숭과 그 부드러움의 어떤 경계선.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얘가 한 50도 정도 쳐졌으면. 근데 난 다 좋아했었어. 맞아. 43도짜리도 13년짜리도 난 너무 맛있게 먹고 롱브랜치도 맛있었고 45도였지. 43도. 와. 근데 롱브랜치는 다른 느낌이야. 그래? 난 다 맛있었는데. 나는 약간 어느 정도의 농도도 느껴지고 밀도감도 느껴지고 부드럽고 화사하고 약간 우포리 처음 먹었을 때 되게 기조가 비슷해 지금. 나는 우포리랑 비교해보고 싶을 정도야. 비교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우포리는 저번에 내가 좀 어느 정도 에어레이션이 좀 된 거를 먹었을 때 그 풍부함이 많이 놀랐었다고 소스를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 포도향 같은 이상한 좀 향이 좀 나. 아쉬향이 좀 나. 아쉬우니까 그럼 가야지. 우리가 데일리샷 어플에 리커샷 리스트가 쫙 나오는 게 있어요. 리커샷의 가격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러셀스 10년 중에 제일 싼 가격인 86,000원에 파는 게 잠실에 있는 리커샵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바라비다 잠실 세네역 리바라비다 86,000원이고 샀습니다. 86,000원이면 괜찮지. 요즘 요즘에. 시세에는 어두운데 진해 보이긴 한데 러셀스랑 나중에 비교해 봐야겠다. 야
워터는 원샷. 더 진해졌어. 와. 끈적끈적해. 약간 딱 뒤에 스파이시함이 딱 오네. 어우, 좋은데? 진짜 부드럽고 끈적끈적하고 좋은데? 그래, 난 왜 처음 맛이 약간 굉장히 경계에 들어갔을까? 두 번째 먹은 때는 조금 이게 좀 좋아졌어. 이거 에어레신 된 거는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더 올라오겠어. 나는 솔직히 조금 기대 안 했거든? 기대 안 한 것 치고는 나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난 대만족이야. 그리고 86,000원이라는 돈으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좋아! 아주 좋아! 형평! 형평! 와일드 터키 증류소의 어딘가. 그냥 내 느낌이 그냥 이 먹은 거는 와일터키 특징들 있잖아. 요즘 각각의 캐릭터들이 있어. 근데 얘는 어떤 캐릭터를 꼭 집어서 내질 못하겠어. 그래서 와일드터키 증류소의 어딘가. 총평. 매직 카펫 라이드. 매직 카펫 라이드. 그거는 어쨌든 자우림의 노래를 형상했지만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부드러운 양탄자를 탄 알라딘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그 되게 오래된 양탄자인데 되게 부드러워.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어. 10년이라는 게 법원에서 굉장히 오래 숙성한 거잖아. 능력이 안 봤던 술이긴 하지만 꽤 오래 숙성하고 고숙성 법원이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법원인데 나는 되게 맛있고 부드럽고 좋았어. 좋았는데 너가 말한 것처럼 와일드 터키에서의 캐릭터를 뽑으라면 또 애매하긴 해. 그건 애매해. 근데 나의 이 술 와일드 터키 빼고 이 술 자체 이 술 자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 부드러운 오래된 양탄자를 탄 느낌이었다. 자, 그럼 뭐 재구매회사죠? 재구매회사. 재구매회사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어브리드는 다시 재구매회사가 분명하게 있는 술이야. 근데 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 만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는 거잖아. 99,000원, 95,000원이면 살 수 있는. 에어브리드는 좀 깡패야. 러셀스보다 오히려 에어브리드가 풍기현상이 안 되는 것도 신기해. 이게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 너무 도수가 높아서. 그럴 수도. 그것도 맞는 얘기다. 재구매회사. 저는 재구매회사 있습니다. 우리 갈린다. 갈린다. 나는 와일터키는 계속 내가 돈 있다면 종류별로 계속 재구매해서 이사가 있어. 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재구매해서 없었던 와일터키는 없었던 것 같아. 지금까지. 하나 찍었습니다. 야, 에어레이션 된 걸 먹어봐야지. 한 잔 더 무슨 의미가 있어. 어쨌든 우리는 전종을 지금 석권했잖아.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것들은. 그렇지. 뭐 어설픈 이상한 거, 뭐 마더 파더 젠틀맨 이딴 거 빼고. 마더 파더. 그것도 면세 전용 아니야? 파더 앤 선. 마더 파더 젠틀맨. 어디서 먹어보자. 베버리즈 가서 먹었지. 거기서 먹어 베버리즈에서 먹어보긴 했는데 크게 뭐 느낌은 없었고. 이게 그치. 마스터 킵스는 전종이 없잖아. 마스터 킵스까지 갈 순 없어. 그래. 그거를 뭐 다 모으기는 힘들고. 그 라인 중에 하나. 그치. 엔트리 라인 하이가 우리가 다 꿰찼다. 어쨌든 그거를 전종을 다 우리가 지금 드래곤볼을 모았기 때문에 연말이 가기 전에 한번 와일터키 전종을 다 모아놓고 차례차례 또 마무리 결산 시음 한번 쫙 줄라라비 한번 해야 되지 결산, 않을까. 와일터키로 2020년을 마무리 짓자. 2022년. 2022년. 아까부터 계속 때려 먹더라니 내가 지금. 에어레이션이 된 거를 가지고 난 좀 덜 됐지만 덜 된 만큼 더 흔들어주세요. 아우, 더 진해졌어. 진해졌어. 아이고, 왔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아우, 지금 켄터키가 막 일로 오고 있어. 막 지금 리액션 1도 없어. 쟤는 들어온 거는 하여간 확률이 떨어져. 뭐 1알이야. 좋군. 근데 뭐 내 취향만 이 정답이 아닌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86,000원이라는 돈에서 나는 나름의 부드러운 계열의 가성비를 느꼈다. 우포리는 훨씬 비싸잖아. 그래, 더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 11만원에 할인받아서 샀는데. 근데 물론 싸게 사면 9만원대도 있긴 있잖아. 그렇지. 9만원대도 있긴. 그러니까 어쨌든 우포리랑 한번 비벼가지고 진짜 가성비를 논할 때가 됐고, 블랑톤이랑도 한번 비벼볼 만해. 부드러움으로. 블랑톤. 블랑톤은 오팔로 쪽에 아니냐? 야,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 블렌디드 있잖아. 버번 월드컵 한번 가본 거 어떨까? 좋지.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것 중에. 좋지. 버번 월드컵. 이거는 근데 블라인드로 가야 돼. 블라인드로 가야지. 왜냐면 우리가 이미 부드러운 거는 싫다는 게 좀 자리 잡혀 있으면 취향이 이제 분명하니까 해버리면 안 되니까 블라인드로 한번 가보지 뭐. 그냥 이제 조직이 없네. 안 그 버번은 도수는 센데. 도수 센데.